광주시가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시민생활안정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시민생활안정을 위해 폭염 등 각종 재난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영락공원 경유 시내버스 연장 운행 등으로 성묘객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명절 기간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의료기관 26개소, 문 여는 병원 약국, 공공심야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합니다. 아울러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의 가격 표시제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과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추석 명절 시민생활안정종합대책은 3개 분야 10개 항목 46개 가지로 추진됩니다. 재난, 안전, 교통, 급수 등 모든 분야에서 빈틈없는 대책을 세운 만큼 안심하시고 명절 연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명절 기간 민원은 120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 도시에서 헬로 광주 정재현입니다.